S급 병사가 머리 꼬당이가 그대로 돌아가면 따궁이 돌아가면 생기는 썰. 모제스님께서 올려주신 써랑 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먼저 개보건님 유튜브로 재밌는 영상들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써랑 썰레 재밌게 보다가 저도 재밌는 썰 하나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요.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저는 강원도 아주 추운 곳에 수색병으로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소위 말하는 S급 병사였죠. 같이 자대 배치받은 동기들 중에 좀 덜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병사들 사이뿐만 아니라 중대 간부들 사이에서도 S급으로 생각돼서 이곳저곳 불려다니던 병사였습니다. 나 같은 친구였네. 그렇게 어찌저찌 군생활을 하다가 제가 일꺼기 되었을 때쯤이었습니다. 부대 인사이동 기간에 저희 중대장과 연대장님이 동시에 바뀌었는데 바뀐 중대장님과 연대장님의 체력 성애자였죠. 연대장님은 취임식 멘트로 첫째도 체력, 둘째도 체력, 셋째도 체력이라며 체력을 강조했고 특히나 제가 있던 중대는 수색이어서 연대장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연대장님은 부대 통찰을 다니시면서 저희 부대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특급 전사를 따면 보상 휴가 5일을 주고 분기별로 체력 유지 시 위로 휴가를 1회씩 주겠다. 보상 휴가 제한을 초과하더라도 연대장의 권한으로 보내주겠다. 저는 말년 휴가를 원기옥처럼 모으고 있던 병사로서 눈이 돌아가는 제안이었죠. 평소에 축구를 좋아하고 몸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저는 체력 단련을 즐겨 했고 그 결과 전반기 특급 전사를 따게 되었습니다. 어찌어찌 휴가를 잘 모아서 말전, 말출, 휴가 총합 30일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말이 되었습니다. 상말되기 전에 30일을 모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횡복회로를 들리던 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부대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부대가 해체되면서 소속이 변경돼버린 겁니다. 군부대에서 해체를 경험해보신 선배님들은 아실 겁니다. 부대의 모든 규칙과 규율을 바뀌는 혼돈의 카오스를. 전에 있던 소속의 부대는 포상휴가 이외의 다른 휴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한 그런 태도로 했는데 그러나 바뀐 부대에선 얄짤없이 자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포상휴가 이외에 추가되어 있던 그런 휴가에 대해서 전부 다 자르라 그랬구나. 그래서 만들어 놓았던 저의 30일 중에 연대장님께 말씀하셨던 특급전사 휴가 10일이 날아가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소대장님께 자초지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제 휴가에 대해 얘기는 언급조차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중대장님께서는 최전방으로 파견을 가 있으셔서 제가 전역하기 전까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소대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참모들에게 말씀해주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죠. 그렇게 한 달을 더 치를 떨던 저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요즘 군대를 다녀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군대에서 병사들을 분기별로 신인성 검사, 관계 유형도 검사 여기서 조져버리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생활관 동기들에게 X할 것 같은 사람의 제 이름을 써달라고 한 뒤 신인성 검사에서 요즘 밤에 누가 말을 거는 것 같다. 나는 최근 3개월간 X 생각한 거 있다. 내가 죽으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X를 구체적으로 계획한 적이 있다 등 관련된 항목들 매우 그렇다라고 체크해서 제출했습니다. 바로 개 쓰레기 폐급 돼버렸네 그냥. 평소에 S급이어서 혼자 두어도 알아서 잘하던 애가 갑자기 잘하고 싶다는 걸 본 소대원님은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땡땡아, 요즘 뭐 힘든 일 있어? 저 특급전사 휴가 날아가는 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야, 그거 내가 참모들한테 말해놨으니까 연대장님 휴가 복귀하시면 말씀드려서 잘 해결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면서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전출 온 이 소대장님께 자초지정을 또 설명드렸습니다. 새로 오신 이 소대장님은 인사과장님이랑 친해서 일을 빨리 해결할 것 같았죠. 이 소대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행정반으로 바로 가서 인사과장한테 전화를 때리고더군요. 그러더니 10분 뒤에 저를 행정반으로 불렀습니다. 땡땡아, 너 특급전사 표창장이랑 휴가증 들고 와봐봐. 저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에 얼른 달려가서 표창장이랑 휴가증을 들고서 이 소대장님께 뛰어갔습니다. 이 소대장님은 제가 받은 표창장과 휴가증을 들고서 연대 본부로 향했죠. 와, 추진력 장난 아니네 이 소대장. 그렇게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대장님께서 돌아오시더니 전달했는데 승인이 될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휴가 30일 나가는 김치국을 오지게 드링킹했던 저는 김치 치사량이 도달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 좀비처럼 지냈죠. 유산균 너무 먹어서 설사병 걸렸네. 이제 싸기 시작하는 거지. 그 사이에 연대 마음의 편지, 연대장께 직접 마음의 편지를 쓰는 제도가 있어? 야씨, 연대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장문의 편지를 남기기도 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연대장님은 마음의 편지도 인사과장이 읽고 보고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보호관님이 저를 몰래 불러내시는 겁니다. 보호관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컴퓨터에 메모장을 켜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너 휴가 다 나가게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냥 휴가 줄 테니까 잠시 후에 나갔다 와라. 튀김은 내가
어쩐다. 뭐야, 보급관님이 이런 거, 이런 걸 어떻게 해? 말이 되나, 여기서. 야, 보급관님 무슨 재량이 있다고 휴가를 30일을 줘? 저는 보급관님이 이렇게 은밀하게 알려주시는 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보급관님의 듬직함에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담담한 척했죠. 그렇게 저는 말전 휴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이수 대장님이 저를 행정관으로 부르시는 거죠. 야, 땡땡아! 너 휴가 해결됐다! 못 나가! 이러면 웃겼을 텐데. 알고 보니 이수 대장님께서 연대 본부에 찾아가 인사과장님에게 제 표창장과 휴가증 그리고 체력 기록지를 주면서 지금 당장 연대장님께 보고하고 포상 휴가를 위로 휴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사과장은 연대장님께 최종 승인을 받았고 저의 휴가 10일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보다 더 기뻐하던 이수 대장님을 보며 어안이 벙벙했지만 휴가를 나갈 수 있다는 마음에 너무 행복해서 행정반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게 다사다난했지만 행복한 말전, 말출 휴가를 모두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쓰다보니 엄청 길어졌는데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휴가를 살려주신 이수 대장님 잘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밑에 사진은 제가 받았던 특급전사 표창장과 연대장님이 직접 수여한 특급전사 배지입니다. 아, 육사 출신이었구나 이수 대장이. 자, 모제스님이 올려주신 믿기지 않는 이소 대장님의 저런 추진력.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간부들 중에서 그런 항상 이렇게 이게 뭔가 자극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이런 자극에 그 무뎌지다 보면은 조금 더 큰 자극을 원하듯이 점점 그 자극적인 그런 사연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군대에 있었던 그런 부조리나 아니면은 좀 무능력한 그런 간부들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비율적으로 병사들 입장이 훨씬 많으니까요, 우리나라는 간부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간부들이 다 무능한 것 같고 대한민국 육군 뭐 대한민국 국군 간부들은 막 전부 다 막 다 일도 못하고 바보 멍청이에 막 되게 무능력하고 이런 것처럼 비추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제가 안 읽은 것도 많은데 정말 많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일 처리를 잘해주시는 이런 간부님들 그리고 실제로 믿고 따를 수 있을 만큼 되게 믿음직한 간부님들도 많아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 소대장님께서 야 우리 이번에 한번 저를 돌아서 한번 돌격해보자 라고 하면은 같이 돌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신뢰도 탄탄하게 쌓으시고 정말 똑똑하고 진짜 엘리트의 진짜 병사들하고 유대관계도 좋고 막 그런 소대장님도 계셨거든. 우리 부대에 있는 부조리를 중대장도 대대장도 해결을 못했는데 그 소대장이 다 해결했어. 사령부에다가 막 그 저거 하고 막 서로 얘기하고 막 대대장님한테 얘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대대장님도 모르고 있다가 중대장은 묵고하고 있었고 자기 장기 잘릴까봐. 그래서 중대장한테 막 보고하고 막 저기 뭐 위에 다른 사람들한테 보고 지금 이게 소대장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보고하고 막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해결했던 사람이라 재밌는 썰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뭐 자기의 그 휴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론을 좀 조작하고 이런 부분은 그거는 조금 추하다 못해 조금 범죄성이 있네요. 그거. 다른 분들은 그렇게 따라하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그 조작하다가 아, 그대로 골로 가면 같이 이렇게 묶여서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 부대는 아니지만 옆 부대 이런 데에서 여론을 조작해서 그렇게 해서 대대장 보내려고 하다가 아, 그 중대원 거의 절반이 갈려나가는 그런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 인원 TO가 미쳐가지고 지금 글로 다 빨려 들어가서 우리 부대 사람이 안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그 부대로 다 빨려 들어가서 다 날라갔거든. 다른 부대로 찢겼어. 여튼 그래가지고 저도 군생활하면서 근데 휴가가 중요하긴 해. 군인한테 군인 4기의 끝은 휴가야. 휴가가 걸려있다 그러면은 진짜 이번에 이거 수류탄으로 갔다가 적진 진지 폭파시키고 그쪽 애들 몰살시키는 사람에게 바로 100일 휴가를 주겠다. 100일 휴가면 4박 5일입니까? 아니 99박 100일 휴가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수류탄 다 거둔 다음에 내가 뛰어가서 군대 가서 다 죽이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갖고 있나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몸과 마음을 갈아넣고 계시는 우리의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